아까 의사진행 발언 통해서 했는데 자료 왜안 주십니까? 편성표 말씀하신 예. 겁니까? 그게 그 편성표를 확정하기 전에 그 로그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매번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출하기가 힘들고 최종 편성표만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초의 편성 시점과 예. 그 사장님과 지난번에 안 나오셨을 때 KBS 측이 해명하기를 원래 7월 31일 날 방영하려고 했는데 올림픽 중계 때문에 지연돼 가지고 8월 15일 날 0시에 하게 됐다. 그렇게 해명을 한 것이 맞는지의 여부를 맞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그러면 7월 12일 날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7월 12일 날 8월 14일 12시 자정에 방영하도록 되어 있는 편성표는 뭡니까? 네?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그 6주차 그 편성표를 짭니다. 그래서 7월 10여일이면은 대략 6주차 안에 포함되는데 그 내용은 저희 그 내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8월 15일 날 우연찮게 그렇게 밀려서 방영된 것이냐, 아니면 애초부터 6월 29일 날 녹화를 하고, 그다음에 KBS의 올림픽 방송 일정은 7월 4일 날 확정되고, 7월 12일 날 편성표에 8월 14일 12시로 방영 일시가 고지가 되어 있어요. 진작부터 8월 15일 0시에 나비 부인을 송출할 계획을 갖고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이 내용은 그 매우 진짜 우연찮게 그 날짜가 그렇게 그걸 떨어진 입증하려면 겁니다. 그 편성표 버전을 1번부터 17번까지 자료를 제출하시라니까. 왜 자료 제출 안 해요? 우리 의원실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뭐 무슨 국가 기밀이면 됩니까, 그게? 그 국회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은 설사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요구를 하면 그 자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보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주무장관이 소명하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 기밀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해당됩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라고 국정감사에 나온 거입니다, 그 이게. 편성표는 그 내부적으로 저희가 공개 안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편성이라는 것 잘못했구나. 자체가 네? 우리 방송법 4조 2항에 그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편성권이라는 게. 편성에 있어서는 방송사의 편성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미 그거는 지나간 일이에요. 근데 김이가요를 튼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행정지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 규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편성본부장은 그 책임자입니다. 국정감사를 하는 거고 국민의 세금과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국가의 정체성과 위반되는 김이가요를 8월 15일 날 틀어 그 편성본부장이 직무유기했고 책임 방기한 거고 그 국회에서 부분은 질문하려고 하니까 나오지도 않고 자료 빨리 제출하세요. 고발받기 전에. 박문진 이사장님. 네. 그 아까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책임 규명 그 질의를 받고 하셨는데 MBC는 KBS, MBC는 박문진 MBC의 대주주죠. 네. 그 대주주로서의 권한은 경영진을 선임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MBC의 사장 등을 임명하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경영이나 편성, 운영과 관련해서 박문진이 구체적인 지도 관리 책임이 있습니까?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편성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고요. 네. 박문진 법 자체가 MBC의 독자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 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예를 들면 경영상의 어떤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박문진 이사장이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하는 건 월권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박문진과 MBC 사이에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것들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그 관리감독하라고 규정된 부분들이 있고 또 MBC하고 박문진 사이에 그 신사협정 같은 그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뭐 협의하는 것은 협의하고 뭐 보고받는 것은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감사 사항으로 적시되어 있던 것들은 그런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에 뭐 협의하거나 보고받지 못했고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 문제를 관리감독한 것입니다. 네. 그 KBS 사장님. 예. 네, 지금 김우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편성표. 예. 예, 그 편성표가 이제 수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김이 가요가 편성되는 과정에 편성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네, 그런데 KBS는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대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 서류 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요구. 네, 이 부분은 만약에 편성본부장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사장에 대해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심받을 수 있어요. 이 자료는 제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심을 받냐면요. 7월 16일 날, 이게 12일, 7월 12일 날, 8월 14일 자정에 김이가요가 들어있는 나비 부인을 틀 것으로 예정했다면 실수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안 내신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실 거죠? 제가 사실은 편성표들 뭐 작성 과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모르시겠죠. 편성본부장에게 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걸 제출할 수 있는 사안인지 제출할 이전에 사안입니다. 다시 법률을 좀 읽어드릴까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는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KBS가 하필이면 8.15에 첫 방송이죠? 자정 이후 첫 방송에 나비 부인 편성한 것 이게 국가 기밀입니까?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셔야 됩니다. 내셔야 됩니다. 곤란하시죠? 내셔야 됩니다. 아니 뭐 곤란할 건 없는데 저희가 편성표를 제출한 바 있고 근데 그 최종 편성표에 이르는 과정에 만들어진 그런 편성 표도 제출해 왔는지 또 이게 제출한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판단을 편성 본부장하고 좀 상의를 해서 최대한 요가시 무슨 얘기인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7월 12일 날 8월 14일 자정 편성이 결정된 1차 편성표하고 최종 편성표 주십시오. 김우영 위원님 이 두 개 있으면 되는 거죠? 핵심이 중간에 한 개 더 있는데 만약에 최소로 줄이면 7월 12일 날 결정된 고편성표 예, 그리고 최종 편성표 받으면 되는 거죠. 최하로 줄여서 두 개 주십시오. 이걸 못 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궁금하긴 합니다. 나비 부인 내용을 누가 알고 편성했는지 참 제가 궁금하긴 한데 사장님은 모르셨던 것 같고 나비 부인을 그 전에 못 보셨죠? 예, 그 저는 이걸 대고 못 봤습니다. 봤다고 하셨죠. 아니 못 봤냐고 물어봤고요. 저는 사건이 생기고 나서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편성 이전에 못 봤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이따가 질의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편성 본부장께서 방금 김우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게 로그 데이터가 자꾸 바뀝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편성 로그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편성 로그 데이터는 로그 데이터는요 바뀌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겁니다. 그게 로그 데이터의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로그 데이터가 자꾸 바뀝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로그 데이터는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김우영 의원님께서 그 요청하신 자료는 시간 순으로 로그 데이터가 존재를 하면 제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은 말씀인데 전문가답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제출하십시오. 왜 답변 안 하세요? 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성 본부장과 의논해서 최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두 분이 의논해 보세요.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의논하는데? 내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뭘 알아봐요? 뭘 알아봐요? 제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에요? 다시 한번 법률을 읽어드릴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1분. 이거와 관련된 거죠. 예. KBS 방송 시스템에 로그 데이터는 다 쌓입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있어요. 존재합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게 없다는 거는 누군가 그거를 은폐하려고 기술적으로 지웠다는 건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편성 다 됐는데 그 로그 데이터 그 공개한다고 뭐 편성권 침해받습니까? 이거 과거를 달라는 건데 왜 망설이시죠? 제출하십시오. 답변을 하십시오. 그래야 진행이 됩니다. 아, 잠깐만요. 예, 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예. 네. 김우영 위원님 야무지게 받아주십시오. 답변하셨습니다. 최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호철 전 보도국장님 MBC 보도국장님 앞서 오시겠습니까? 잠깐 시간 멈춰주십시오. 그래도 KBS는 이렇게 따져 못 가는 거 보니까 참 부럽습니다. MBC는 오늘 아침에 우리도 당했지만은 이 도대체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